사랑의 주님의 날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셔서 2022년 전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부활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언제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동의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보통 크리스마스가 주중에 있거나 아니면 토요일이나 월요일이 있는데 한 20-30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선물을 사서 주고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먹고 마시는 파티에 어쩌면 가장 고상하고 소중하고 거룩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성탄절을 그냥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명절처럼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명절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다른 할리데이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보내는 시기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묵상해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슬프기 짝이 없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날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예수가 이 땅에 그 천한 곳에 약한 몸으로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해보면 결코 먹고 마시면서 즐기며 이 성탄절을 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2022년 전에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장식이 되는데 로마의 황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고향을 떠나서 아니면 타향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라도 자기의 본적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행렬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로마의 황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본적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향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본적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한국도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의 앞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고향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을 찾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걸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국제공항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더라도 떠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러 떠나고 있고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러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가장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의 영적인 본향인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돌아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기 예수께서는 베들레헴 한 성에 태어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본향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데 그 본향은 천국이라는 성입니다. 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그리움의 소망의 그 장소는 이 세상에 그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나라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리움을,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멋있는 궁궐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작은 집이나 여관 한 방조차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어날 곳이 없어서 아기 예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더러운 동물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그 더러운 동물들이 먹는 밥그릇에 그 귀한 아기 예수의 탄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경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볼 때에 그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이 아기 예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왜 아기 예수는 그 구유에 동물들이 먹는 그 더러운 밥그릇에 담기셨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멋있는 옷을 입고 휘황찬란한 세팅을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그 구유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아기 예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더러운 곳에 탄생하셨는데 우리는 훌륭한 건물에서 멋있는 장식을 해놓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축하해야 하는 크리스마스의 모습인가? 오늘 저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 크리스천 센터도 매해 크리스마스마다 아름답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저희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없어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감사하고 이 아무 크리스마스 장식이 없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크리스마스의 뜻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은 아기 예수께서 동물들의 밥그릇에 담기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를 안 하셔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자를 먼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나 지식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가장 미천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한 곳에서 탄생하셨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후에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아름다운 편안한 곳이 아니라 동물들의 막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일평생을 33년 동안 사시면서도 집이 없이 가난하게 편안하게 누워서 쉴 곳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집을 다 팔아버리고 거리에 나가서 홈리스의 삶을 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걸어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가난한 마음을 배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좌정하고 이 세상에서 안일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 포기하고 그냥 나그네처럼 천성을 바라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쫓아가는 우리는 영적인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순간부터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베들레헴의 마곡간에서 조용히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그 아름다운 축복, 아름다운 놀라운 광경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초대된 사람들은 그 추운 밤에 양떼를 지키는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도 고귀한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작은 마곡간에서 탄생하실 때에 그들은 초대받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할 수 있도록 직접 천사가 나타나서 초대한 그 지역의 사람들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배우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 밤에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가장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 초대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치. 예수님께서는 중동 땅의 베들레헴의 고을에서 태어나셨지만 이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온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중동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를 건너서 아프리카와 남미와 모든 온 세계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데 있어서 이 온 세계의 사람들과 이 지구촌의 모든 이웃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크리스마스의 축하가 점점 작아져서 우리 교회만이 즐기는 축하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만이 즐기는 작은 모임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움직임에 있어서의 한계는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통해서
이 한국과 미국과 이 유럽과 이 모든 기독 교가들을 뛰어넘어서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전 세계의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축하의 그 아름다운 사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성탄을 우리를 위한 즐거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경건한 가운데 축하드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이 지구촌에 배고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계절이 성령 역사의 계절이 되어야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로 제자들에게 어쩌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아기 예수를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나라에서 우리의 돌아옴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크리스마스의 정신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고 성도의 섬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곱씹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천하고 낮은 곳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그것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10분 살려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위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희생하며 도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성탄절의 깊은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이 성탄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왜 아기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에 태어나셨는가? 성탄절은 누구를 위함인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지만 이제 2022년이 지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를 축하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을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을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 속에 품고 그들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겸손과 희생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의 날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크리스마스를 즐기며 축하해 왔지만 혹시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즐기며 우리 스스로가 안일하기에 우리 인간적인 내 자신을 위한 크리스마스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의 축하를 우리의 크리스마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는 우리가 한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올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품어서 우리가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나날들 중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